오후장의 공략주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같은 좋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공략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네, 두 가지 아주 큰 이슈가 생겼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인텔이 전일 같은 경우에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7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타워 세미컨덕터는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워 세미컨덕터는 글로벌 파운드리, 8인치 파운드리의 9위 업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인수 가격이 7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DB하이텍이 이 타워 세미컨덕터 다음으로 글로벌 10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7조 원보다도 뭐 절반도 안 되는 지금 주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UMC라는 중국 회사가 지금 8인치 파운드리 관련해서 일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셧다운이 됐다고 아침에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을 보자면 영업이익이 1,382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분기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1,200억까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그걸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왜 또 중요하냐면 4분기에 기본급 500%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고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뜯어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4%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만 선도 업체 뭐 TSMC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최근에 판가 상승이 굉장히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판가가 이제 올해는 뭐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연간 어떤 추정치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증권사들이 판가 상승을 이제 작년에 4% 정도 수준에서 올해 8% 정도로 판가 상승을 가정했을 때 일부 증권사는 약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뭐 신한금투 같은 경우는 6,600억 대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판가 인상 관련돼서 8% 정도 가정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단위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따지자면 지금 6천억 정도 기준이라면 PER이 한 7.8배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신한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PER 따지자면 5.6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15배 이상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이 일단 굉장한 저평가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발현됐던 것들이 읽다 보면 캐펙스가 이제 증가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가격적인 상승 외에는 뭐 특이 볼 게 없다라고 디스카운트가 받았는데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월 생산 129K에서 3분기 기준으로 138K로 늘었고 올해 3분기에는 150K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도 늘고 가격도 늘고 여기에서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이익의 컨센서스가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고 절대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가 11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일단 전고점 구간인 7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일단 트라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다. 네.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겠네요. 오늘장 7% 끝에까지도 상승력 나오고 있고요. 71,4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또 돌파했다는 소식도 함께 같이 전해드릴게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5,000원, 매수 시점은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